축구공방입니다. 보스 QC35 가죽 헤드밴드 만들기입니다. 보통 헤드밴드 부분이 인조가죽인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부서져서 가루처럼 떨어집니다. 헤드폰 귀를 덮는 이어패드는 교체용으로 판매가 되지만 밴드 부분이 문제입니다. 먼저 낡은 인조가죽을 제거해 줍니다. 안쪽 스펀지나 쿠션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줄자를 이용해 헤드밴드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종이 형지 만들기. 위아래 형태가 같아서 위쪽만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아래쪽만 길이를 줄여주면 됩니다. 가죽에 옮겨 그리기. 베지터블 가죽이라 송곳으로 표지해 줍니다. 가죽 두께를 PR해 줍니다. 위쪽은 1.6에서 1.7T 정도, 아래쪽은 1.4에서 1.5T 정도입니다. 가죽을 접어서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접히는 위치를 디바이더를 이용해 표시해주고 그루버를 이용해 홈을 파줍니다. 가죽에 물을 뿌려주고 자와 본폴더를 사용해 접어줍니다. 바느질 위치 표시. 위아래 가죽을 붙여줍니다. 길이가 달라서 잘 맞춰서 붙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가죽에 물을 뿌려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집게로 고정하고 본드를 말려줍니다. 마름 송곳을 이용해 바느질 구멍을 뚫어줍니다. 바느질 가죽의 단차를 다듬어 줍니다. 사포를 이용해 단차를 줄여주고 형태를 잡아줍니다. 엣지 비벨러. 토크놀 슬리커. 가죽이 물기까지 다 마르면 표면 마감제를 발라줍니다.
내추럴 베이지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사용하면서 손때가 묻고 태닝이 되면 위에 팔찌 가죽처럼 천천히 진하게 변해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